이에 따라서 미국 수입품에 또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. 먼저 선빵은 미국이 날린 것이죠. 그다음 미국으로는 또 중국 수입품에 비관세 조치까지 해버리고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세계 1위를 하고자 했는데 이런 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서 중국을 좌절시켰습니다. 또 중국은 이를 통해서 희토류라는 뭐 애플, 저희 같은 삼성 그런 첨단 기술에 계속 사용되는 희귀 금속을 수출 금지시키면서 또한 미국에게 어려움을 안겼고요. 저 희토류가 중국이 매장량 1위 맞거든요. 네. 혹시 2위가 어딘지 알아? 2위요? 예. 북한. 북한! 왜 희토류 저거 뭐라고 치고 있어? 북한이 희토류 매장 2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? 진짜. 중국한테 수입 안 하고 국산 희토류를 쓰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뭐다 가격이 또더 저렴하게 우리 더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.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. 지금 대륙 세력에 있어서 또 떠드네? 너네 이거 올릴까? 유튜브 올릴까? 대륙 세력 있잖아. 네.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해양이 막혔단 말이야, 결론은. 그러면 중국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대일로라는 정책이 있거든?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조사하거나 1대1로요? 1대1로 정책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할 건 아니야. 알았어. 계속 하세요. 잘했어. 네. 이 정도면 해도 잘했어. 그리고 또